이 메시지가 우리 코너의 명대사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사랑의 불시착입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멋쟁이 리정혁 대리를 연기할 현빈은 누가 될까요? 문세윤이 현빈이다 1번. 100% 나 안 뽑아. 황재성이 현빈이다 2번. 현빈 본명 김태평, 생년월일 1982년 9월 25일. 황재성 본명 황재성, 생년월일 1982년 9월 25일. 뭐? 누가 현빈입니까? 아니다, 양세찬이 현빈이다 3번. 와, 뭐 하는 거야? 일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초이스. 뭘 자꾸 아. 그렇게 현빈이 하고 싶었음도 아니. 아무나. 자, 과연 오늘의 현빈은 누구?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세찬과 함께하는 사랑의 불시착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요, 다들 눈치 깠듯이 눈치 챘듯이 제가 누가 봐도 손예진이에요. 네. 리정혁 대위, 이제 나만이라서 못 보는 건가 보고 싶다. 윤세리 동무. 지나가는 길을 보위. 리정혁 대위, 리정혁 씨 여기는 어떻게 왔어요? 윤세리 동무, 내가 1년을 기다렸어. 나 윤세리 동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무슨 얘기요? 내 1년을 기다렸어. 대체 무슨 얘기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브라질리언 왁싱 받을래. 아이 정말 이게 뭔 뜻이요? 브라질리언 왁싱 받을래. 내가 1년을 기다려서 얘기한 말이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아이 무슨 개소리예요 그게? 이 말을 하고 싶었어 윤세리 동무. 근데 리정혁 대위, 얼굴에 묻은 이건 뭐예요? 이 적군들을 따돌리기 위해 내가 이 페인트 공장에 폭탄을 터뜨렸어. 아마 뒤에 오는 놈들은 더 심할 것이오. 그럼 지금 혹시 청담동에 이꼴로 오신 거예요? 아, 예. 제가 서울 스타일로 좀 바꿔드릴게요. 아, 그렇소. 일단 따라오세요. 아, 알겠소. 윤세리, 리정무 어디 가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지원군 동무는 언제 오는 겁니까? 곧 올 기라. 동무! 어, 온다. 빨리 오라! 꼴이 이게 뭐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정혁이 갓난 새끼 페인트 공장을 폭발시켰어. 안 되지 않겠어. 아, 근데 동무, 혼자 온 겁니까? 아니야, 귀때기라는 동무가 오고 있어. 귀때기?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그 귀로 수집하는 귀때기라는 동무지. 하지만 그 동무는 바로 옆 공장으로 진입해서 안전할 게야. 바로 옆 공장은? 녹즙 공장일 텐데. 아니, 동무! 아, 사랏집이, 사랏집이 이리 살아왔지고. 용케 살아왔음도. 용케 살아왔지비. 근데 이정혁이랑 윤슬이 잡아가지고 빨리 아우지 보내야 되지 않겠어?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겠어? 그럴 줄 알고 내가 남한 말을 몇 개 좀 배워왔지비. 남한 말을 배웠담동? 이 말을 쓰면 남한 사람들이 겁을 굉장히 먹는다고 하는 말. 듣기만 해도 오줌을 질질 싸는 그런 말을 배워왔지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날리면 바로 벌벌 떨면서 막 오줌을 막 제대로 막 싸는 그런 말이 있지비. 그런 말이 있음동. 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비. 뭐라고 얘기하면은 벌벌 떨면서 황재성 적꼭지 좋아요 사랑해요. 보여줘. 뭐? 뭐? 보여줘.
김섭집이 벌벌 떠는구만. 황제상 적국지 좋아요 사랑해요 보여줘요. 그만하십니다. 그만하십니다. 나만 말이 집이 그거 가지고 내가서 도세 말이 있습니까? 아주 주저앉고 의식을 못 차릴 정도로 무서운 말을 해줘야 안 가서. 어, 그런 말까지 해도 됩니까? 그러도 충분한데. 아니야 더 무서운 말이 있지비. 이런 말을 하면 남한 사람들은 벌벌 떨게 될 것이야. 도비는 자유예요. 어,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해리 포터 한 명 오늘 죽일 수 있겠구만. 도비는 좋아요. 정국지 좋아요. 확실히 기억하시라요. 그럼 윤세린 이거 어디 간 거야 이거 윤세리. 이정혁 대위. 어디가 잡았다. 어? 윤세린 잡았어요. 윤세리. 지금 뭐야? 어? 당신들 뭐야? 적국지 좋아요. 도비는 자유예요. 적국지 좋아요. 도비는 자유예요. 무섭지 사랑해요. 너네 나 건드리면 나 손예진을 건드리면 리정혁이 가만 안 들걸? 개소리 하지 말라. 가만 있어. 그러면 뭐 리정혁 동무가 알아보기 전에 얼굴을 좀 바꿔놔야겠습니다. 우리처럼 바꿔놔야 가서. 그래 못 알아보게. 아, 잠깐만요. 저도 제가 할게요. 잠시만요. 아니야. 잠시만요. 아니야 저. 아니 저. 나 내가 망가지는 게 나. 차라리. 아니야. 내가. 아니 저 굳이. 내가 하는 게 나. 됐지. 됐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 우리. 됐잖아. 복면을 준비했습니다. 성격급 바람이라이. 아 지정 얘기하죠. 우리 말을 듣고 했었어요 안 갔어. 아, 이거야. 자 이제 빨리. 우리 대리 갑시다. 아무튼 이거 나 이거 나 이정혁 대위가 가만 안 둘걸? 잡지도 않은데 손을 올리고 있네. 이거 나 이정혁 대위 도와주세요. 이정혁 대위 이정혁 씨 도와주세요. 어디 감히 윤세리 동물을 건드네. 북으로 못 가니까 빨리 써 꺼지라. 가난한 새끼 혼자서 우리 상대할 수 있겠어? 덤벼라 이 자식들아 이 쓸모없는 자식들. 그래? 뭐 북한 말투가 아니고 또 지금 또 서울 말투 쓰고 네 맘대로 해라. 내 멋대로 할 거지 비. 우리가 그러면 둘만 아는 둘만 아는 거네. 둘만 온 줄 알아? 어? 믿는 구석이 있는 길? 그래 데리고 오라. 그래 이제 붙어보자. 저게 무슨 북한 사람이야. 과연 이 셋은 어떤 싸움을 할까요? 액션 무술팀과 이틀간 합을 맞춘 멋있는 액션으로 싸움을 한다 1번. 어. 오. 와. 아니다. 셋이서 닭싸움을 한다 2번. 이것도 아니다.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개싸움을 한다 3번. 당신의 초이스. 자 과연 어떤 싸움을 할까요? 공개해주세요. 기다려줘. 자 과연 오! 개싸움. 액션 스프를 불렀는데 개싸움이 나와서. 니들 준비돼 있네. 괜찮아? 준비되지. 가자. 어, 얘들아 가자. 야, 이거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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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누구야? 아버, 리정혁이 아니 다들 그만하시오. 자 아니 우리 그러지 말고 가발이 삐뚤어졌어. 우리 다 같이 이 남쪽에 삽시다. 안 됨둥. 아, 왜 그러시오? 절대 안 됨둥. 왜 그러시오? 난 북에 두고 온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아직도 병을 앓고 있지비. 나는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항상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이렇게 말을 했디비. 엄마 어머니 어머니 아프지 마시고
문씨 이건 아니라고 봐요. 어머니가 왜 보였지? 어머니가 문씨 이건 아니라고 봐요. 잉. 어머니가 그러길래 콧물 나왔어. 아니 그러면은 빨리 북으로 가자. 아니 우리 아니 나만의 갭시다. 북에 가서 뭐 여기 따뜻하오. 북에 쌍둥이 아들이 있지비. 아들이 있지비. 아들 때문에 못 가는 거요. 어 쌍둥이 아들이 한 친구는 네 살 한 친구는 두 살이지비. 쌍둥이지만 나이가 좀 다르게 태어나서 그 두 살 아이가 이제 각 아빠를 알아보기 시작했단 말이오. 나를 보면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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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마를 아빠를 해서 그 내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귀에다가 꼭 돌아올게 하면서 한마디 해준 말이 있어. 뭐라고 해줘. 그 약속을 안 지키기 위해서 다시 북으로 가야 하오. 아들 양세찬 핵XX 황재성 못 민세윤 일기 사랑해요. 핵XX 황재성 못 일기 못 문씨 이건 아니라고 봐요. 황재성 전국지 좋아요. 우리 아 동지들 그런다고 왜 못 가오? 이런 사연들이 있어. 그렇게 빨리 북으로 갑시다 동지. 우리랑 북으로 갑시다. 가지 마요. 나는 지금 북으로 갈 수 없어. 왜 못 가오? 사실 이쪽 남쪽에 잃어버린 친형이 있어. 어? 이름이 뭐이가? 처음 들었는데. 량세형이요. 량세형? 그렇소. 리진혁인데 량세형. 그걸 짚고 있어. 이거 중요한 포인트. 30년 전 길을 잃어 형을 잃었어. 근데 그때는 나보다 키가 좀 더 컸었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럴 리가. 30년이 지났어. 만나면 100% 작을 것이오. 나보다 작을 것이오. 닥치시오. 세영이야 이들이 놀려. 집에서 보고 있지. 아, 30년 동안 형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난 단 한 번도 형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세영이요! 양세영! 야 뒤질래! 야 뒤질래! 야 뒤질래! 30년 만에 이 얘기 해봐. 야 돼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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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번이 이래서 나는 못 가와. 이럴 수가. 난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 난 이제 들어가면 두들겨 맞을 거야. 난 이제 어떡하고 이번이요. 이 정도면 두들겨 맞을 거야. 어떻게 이런 100번 나를 때릴 거야. 아니 그럴 거야. 잠깐 그러면 아 웃기라. 동무가 같이 북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왜 못 가네? 같이 가시죠. 사실 저는 이곳 상암동으로 오기 전에 여의도에서 개그로 콘서트를 했었어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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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급하게 여기 오느라 그 동료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떠날 때 떠나더라도 마지막으로 동료들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콘서트를 하고 있는 동료들아. 아이고, 아이고. 여의도에서 콘서트를 하는 동료들아. 동료들아.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랬구나. 내가 네 시다바리가. 아니 그랬구나. 아 진짜구나. 진짜입니다. 내가 네 시다바리가. 내가 네 시다바리가. 사단인 줄 알았어. 어, 시다바리가 맞네. 네. 유민상 내가 네 시다바리가. 네. 김대희 내가 네 시다바리가.